부산시에서는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3단계로 격상하면 이걸 또 내가 알려주러 와야 되는 거잖아. 아, 진짜 그런 일은 정말 없을 줄 알았는데 3단계는 아니지만 최근 음악실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부산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능을 앞두고 학교 감염까지 번지면서 부산시가 아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놨어. 먼저 식당. 연말을 맞아서 약속도 생기고 모임도 챙겨야 하고 많이 바빴지?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여유로워질 때가 된 것 같아. 저녁 9시 이후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고 음식을 포장해 가거나 배달만 할 수 있어. 우리가 즐겨 찾는 카페도 마찬가지겠지? 식당과는 달리 잠시 동안만이라도 머물러 앉아있거나 실내에서 먹을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해주길 바랄게. 클럽이나 주점 등 유흥시설도 당연히 안 되겠지? 주점은 아니지만 침방울이 튈 우려가 있는 노래 연습장도 밤 9시 이후로는 이용할 수가 없어. 참고로 초딩, 중딩, 고딩 친구들은 PC방이나 노래 연습장 출입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배려를 좀 해주자. 실내 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데 에어로빅이나 줌바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은 시간 관계없이 무조건 운영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혹시 내가 다니고 있는 곳이 아닌가 확인해주길 바랄게. 목욕탕도 이용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땀방울이나 침방울이 섞일 수 있는 사우나나 한증막은 안 돼. 그러면 노래교습실이나 스피치 학원도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침방울이 튈 우려가 있는 학원의 경우는 수업 자체가 어려워. 일반 학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인원을 제한하거나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하니까 참고해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돼. 내가 가족이 아니다 혹은 친지가 아니다 싶으면 최대한 접촉을 멀리하도록 고려해보자. 부산은 특히 당분간 버스나 지하철도 야간 운행을 20% 감축한다고 하니까 시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왕이면 날도 추운데 일찍 일찍 집에 가자. 올해도 얼마 안 남았지? 우리 건강하고 안전한 12월 지침 꼭 지키면서 잘 보내보자. 그럼 안녕!